그것은 바로 차세대 무인전투기인 UCAV인데요. 우리군의 계획대로 한국형 무인전투기가 완성된다면 일본은 감히 우리 바다를 침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무인전투기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우리군이 자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차세대 무인전투기 가오리 X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무인폭격기 가오리 X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는데요. 설명회에서 대한항공은 단독으로 폭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폭격기인 가오리 X2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오리 X2는 마 0.8의 속도로 1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채공이 가능해 장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미니 B2 폭격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속도는 초음속이 아니라 다소 느리지만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호위기 없이 단독 작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샤크넷을 이용하면 가오리 X2의 성능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대한항공과 에어버스가 함께 공동 개발한 샤크넷은 날개끝 부분이 마치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뾰족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더 긴 비행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샤크넷은 연료 소모를 3.5%나 절감시켜 기존의 비행체보다 270km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리 X2는 얼마 전 발표한 KUS-X 사업에서 파생된 새로운 무인기인데요. 가오리 X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KUS-X는 이미 개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과거 2020년 8월 5일 국방과